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, 아, 평소에도 디즈니를 되게 좋아하는데, 이거를 더 많은 분들께 완곡으로 들려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, 부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무대에 이렇게 앉으면 답정너가 되는 것 같아요. 답정너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.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. 네,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좋으시죠 하면 네, 이런 거 무대에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원래 좀 뻔뻔하거나 그렇지 않은데요. 무대에서만큼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고 환호를 해주시니까 제가 더 힘을 얻고 즐거운 마음에서, 행복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벌써 공연이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너무 아쉽죠?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한다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은 곡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,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나요? 근데 뭔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, 네.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고, 소중한 시간,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, 이렇게 또 가만히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것만 보고 계시면 또 아쉽잖아요. 그래서 원래 잘 하지 않는 포토타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, 괜찮으신가요?